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힘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는데 자, 과장님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네. 오늘 좀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구전자. 좀, 네,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주가가 큰 폭의 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 뭐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자동차 이제 전장 부품 이제 관련해서 이러한 제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휴대폰 이제 뭐 카메라 모듈에 이제 장착되고 있는 소형 그 프레스 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이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애플 관련주로서 항상 좀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애플의 이제 판매량 확대라든지 이러한 애플카라든지 이러한 좀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항상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LG 애플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바로 이제 LG 이노텍에 이 회사가 이제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주로서 항상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7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이제 2021년 재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52억 원 수준이었는데 단 한 분기에 그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그러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373%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한 계절적으로 또 전통적인 그러한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조 공정의 안정화와 더불어니까 수율 개선과 함께 이러한 고객사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실적이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즉 이제 내년 이후에 이러한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장 사업을 위한 지금 공장을 현재 지금 증설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네. 지금 올해까지 지금 이제 본격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이제 자동차 전장 부문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휴대폰에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동차 쪽으로도 이러한 전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올해보다도 지금 내년도 부터 본격적인 이런 고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구전자 첫 번째 일단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뭐 새로 좀 매수를 해보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한 6,800원대 지금 부근인데요. 지금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말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9,000원 정도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 20% 가까이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네.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러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조정 시 기술적으로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는 한 6,700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네. 지금 최근 주가 이제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정고점인 우선 한 9,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6,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구전자 첫 번째 와이라는 종목 오히려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KTNG입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 좀 하락 네. 추세인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KT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락을 거의 다 이제 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작년 연말 이후에 한 7, 8%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5, 6%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이러한 배당락을 좀 반영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배당락 이후의 주가 하락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배당락에 따른 주가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배당락 이상으로 좀 하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10만 원대까지 지금 고공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7월을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7만 원대 후반 8만 원 정도 수준에서 10만 원대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그러한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역시나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이 회사의 그러한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네. 그러한 투자 매력과 더불어서 또한 이제 사모펀드의 그러한 지금 주주 제한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 뭐 배당 확대 요구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그러한 좀 요구를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4,056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권련형 지금 전자담배 판매가 호조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또한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KGC 인삼공사의 실적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년 동안 실적을 보더라도 매년 연간 1조 원대 초반대의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이제 경기 변동에 크게 상관없이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과 같은 이러한 경기 침체에 좀 우려감이 좀 높은 그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 대안으로서의 매력이 계속해서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 지금 사모펀드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 그리고 이제 KGC 인삼공사 분리상장 제안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요구를 하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KTNG도 다시 매수하실 분들 어떻게 좀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작년 이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네.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지금 배당락 이후에 6% 이상 지금 하락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배당락을 충분히 좀 반영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지난 12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와 함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관의 매도세만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가가 좀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격대 부근 한 8만 7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한 8만 4천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NG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어제부터 건설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국에는 상승으로 좀 더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한 1%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5장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플러스 전환을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방송 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주신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건설주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정부에서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좀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 미분양 확대라든지 이러한 좀 원가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센티멘트가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좀 규제 완화 와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규제 완화를 했는데요. 서울에 뭐 아시다시피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주변 수도권 전 지역을 지금 규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 좀 미분양이 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또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일부 정부에서 뭐 매입하는 그러한 또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 입장에서는 향후 리스크 요인이 계속해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다음 달 2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주택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국내 이제 주택 건설 부분 이제 1위이자 지금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도 뭐 PR 한 3배, PBR도 0.3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지금 하단 영역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바로 체크할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21,500원 선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한 보합권 정도 수준인 한 21,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지금도 거의 뭐 역사적인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 21,000원대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역시나 지금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의 주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 선까지 좀 넓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19,000원 선으로 지난 최근 가장 52주 최저가인 19,000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GS건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혜원 과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